안녕하십니까. 예. 머리만 진짜 아파서, 예, 홍차 먹고. 예, 로또 지금, 예, 집에 사이사이에, 계속 메모리 해놨습니다. 이상. 보이시나요? 예, 핸드폰 마셔가지고 지금. 아, 또안 보이는데, 잠깐만. 보시죠. 왜 강, 이상수 적으신 분도 제가 메모를 했어요. 이번에 저의, 보면은, 예. 보시죠. 강림 13, 30에 38. 그다음에 뭐 용림도 42, 37, 33, 광식님, 혜진님, 또 태주님, 승주님, 금맹님, 배가님, 예, 또 이렇게, 예, 유지호님, 남민우님, 현우님, 형우숫자님, 덕선님, 예, 황태식님, 자한 20분 정도로 이렇게 이상수로 했습니다. 예, 김님, 상윤님, 병민님, 황태식님, 덕선님, 숫자님, 또 김님, 장미숙님, 박콘TV님, 태영님, 또 PEON, 예.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예, 이것은 이제 자기 실력의 테스트입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꾸준하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, 제가 나중에는 꼭 보답하겠습니다. 예. 나중에는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. 예, 그리고, 저는 이제 이거 참고로만 하거든요. 좀 이따가 사러 갈 때, 참고를 좀 해가지고 사려고 합니다. 예, 근데 그리고 요것은 사진을 찍어서 제가 저 블로그에 올리겠습니다. 예, 블로그에 올릴 테니까 좀 블로그 좀 많이 와주시고, 예, 7799 pp 예, 점 tistory.com. 예, 유튜브 지금 영상도 지금 자주 못 올리고 있는데, 아니 그 이제 노트북도 안 좋아서, 아 이게 블로그로 해야 될지 좀 고민이에요. 어떻게 해야 될지. 영상을 많이 넣으면 이게 막 업데이트도 잘안 되고, 올릴 때도 막 시간도 진짜 오래 걸려요. 3분짜리, 2분짜리 올리는데 막뭐 30분 걸려고 막 에러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, 예, 근데 이거 좀 참고해 주시고, 보내주신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올리신 분들. 네. 그리고 블로그에 건강에 관련된 글도 많이 있거든요. 블로그에. 예, 건강에 대한 글도 많이 쓰니까, 예, 좀 많이 좀 와주세요. 예. 그리고 이것은 예상 번호는, 예,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보내주셔서, 예, 올려주셔서, 예, 감사합니다. 예.